네, 전해드린대로 가수 유승준 씨요.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지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네, 대법원은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좀 생소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원심 판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안을 더 자세히 살피는 추가적인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유 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네, 첫 소송 2015년에 시작을 했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약 8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승준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경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서 그 해부터 입국이 금지됐죠. 네.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부터 한국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 영상이 준비가 됐었는데 나오진 않았는데 2015년에 나왔었던 그 눈물을 흘린 영상이 또 유명하고요. 이후에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LA 총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또다시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서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선 승소와 함께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장면이 2015년의 영상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유승준 씨 한국땅을 이제 밟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이 유승준 씨의 입국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비자 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거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네, 일단 유 씨가 비자를 신청을 하면 정부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발급을 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 씨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현재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이 금지된 상태라는 점, 이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20여 년 만에 이제 한국행에 이제 한국 입국길이 열린 유승준 씨의 입장도 사실 궁금합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네, 유승준 씨는 대법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자신의 SNS에 유승준 입국하나 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려서 본인의 승소를 다소 조용히 자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승준 씨의 변호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유승준 씨 정말 그동안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는데 왜 소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 오려는 건가요? 네,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F4 비자입니다. 아. 네. 다만 유승준 씨에 대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보니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활동 재개는 어렵다는 평이죠. 유 씨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정 다툼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성격이다라는 평입니다. 네.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에 외교부 측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외교부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자 심사와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그리고 병무청 등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병역 문제 상당히 우리 국민에게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 여론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지난 2021년 1월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예. 한번 볼 텐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반을 물었더니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예. 유 씨의 입국에 반대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64.7%가 반대했고요. 예. 23.5%만이 입국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이 나와도 여론은 여전한 듯하다고 볼 수 있겠죠. 벌써 20년이 넘는 사건이지만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평과 함께 괘씸죄를 품은 유 씨에 대한 국내 여론은 바뀌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